가자. 아, 아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이거? 그럼 하이야 하이. 그렇지 그렇지. 3월 24일까지 함께한 우리는 1기 레인디아를 적어봐. 새로운 멤버와 함께하는 체험 첫날 아침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되게 예쁘게 하고 오지 않았어? 뭔가? 어? 새로운 마음가짐과 뭔가 잘해보겠다는. 아 날씨 좋아. 아니 여길 또 태호. 아이 뭐 라이브 이거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아니야? 뭐? 다 둘이 어색하다. 어색해서 그래요 우리 지금. 그 형이 왔으면 좋겠다. 아 바로 시작하는구나 또 역시 인간의 응? 반갑습니다. 인간의 조건 2기 멤버 네. 새로운 멤버 김정환입니다. 어 오셨다. 오셨다. 그 형 오셨다. 그 형 오셨다. 호랑이 형 오셨다. 호랑이 형 오셨다. 아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호야 너 하는 거야? 형 나 하니까 되게 안 반가워한다. 아니야 반가워서 그러지. 그렇게 그날 울고 막 어? 야 우린 늘 함께야 우정이야 이러더니 막상 오니까 되게 당황하는데. 어쨌든 같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 참 예. 손바람이 진짜 칼바람인데. 예, 예. 예, 잘 참았습니다. 칼을 예, 잘 피했네요. 예, 예, 잘 참았습니다. 예, 예. 예, 예. 여기 삭시치더라고. 야, 진짜로 이번에 내가 볼 때는 새 멤버 누가 들어올지 대충 알잖아. 예. 자꾸 그걸 또 감추려고 했지만 기사가 다 났더라고. 제이씨라고 들어올 뭐 기사 봤던데. 제이씨가? 제이씨? 제이씨. 뭐. 성이 제이씨 있잖아. 제이? 제이 많잖아. 나도 좀. 조씨 조씨. 조? 조. 조씨? 조종 조종. 아니 조종 정도를 무슨 제이씨 뭐 하고 그래. 그냥 우종 우종이면 되지. 우종씨 우종씨. 아 그러니까 아, 나는 기대치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숨기고 감추고. 기대감 없는 새 멤버 제이씨가 도착했네요. KBS 대표 아나운서 조우종입니다. 최다 종목과 최다 출전자가 함께하고 나는 왜 이렇게 뭐만 하면 최양락이 될까? 어? 아유 완전 괜히 와인샷 받지 말고 빨리. 저 옷은 뭐야 근데? 옷 옷 너무 작은 걸 줬네. 너무 작은 걸 받았어요 줬어. 벌써? 아니 지민이가 줬어. 옷을 아, 같이 그래? 입는 사이네. 아, 지민이가? 아, 지민이가 이거 입고 가면 사랑받을 수 있다고. 아 그래? 전반전 1단계 OX 퀴즈부터 문제 드립니다. 집은 하나도 안 샀는데 하나 샀어요. 어떡하지? 집에서 자야지 그럼. 이거 갈아입고 이거 입고 나가면 안 돼 그냥. 그냥 나가면 되지 뭐. 옷을 왜 갈아입어. 짐 이제부터 싸면 되죠? 네? 야, 이거 다 가져가야 돼. 이거? 축구 그걸 왜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제 월드컵 가야 되니까 축구 막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침 슛! 슛! 막 이런 거. 오른쪽 슛! 돌파 슛! 근데 나 약간 좀 전체적으로 좀 느린데 행동이. 이게 원래 이제 결혼하고 사야 되는데 너무 예뻐서 제가 샀어요. 지민이 줄 거예요. 이거 예뻐? 지민이
근데 좋아할 것 같아. 아, 둘 샀는데. 아, 이거 창피하네. 아이, 뭘. 수세미 바꿔야 되나? 저 청소 잘하는데. 지민아. 뭐야? 술 먹었어? 아, 뭘 술을 먹어. 지금 아침이야, 지민아. 나 오늘 저기 가야 돼, 인간의 조건. 오빠 그거 다 내 덕이야, 알아? 뭘 니 덕, 어, 알아, 알지. 어? 짐을 어떻게 싸야 될지 모르겠어, 나 좀 도와줘. 가면 뭐 해줄 건데? 가, 아, 나 얘 진짜. 5만 원 줘. 알았어, 너 그럼 빨리 올라와. 근데 우종 씨, 어디 계세요? 또 지민이 보고. 나 좀, 잡티도 좀 치고. 온다. 층간소음 봤지? 다 들려. 저기서 쿵쿵거리려고. 벌써 들려. 왔어. 초인종 누굴 거 아니야? 나오셨어. 오해하시겠다. 안녕하세요. 차현중이에요. 네. 어머, 오해하시겠어. 아니. 오해하셔도 돼요. 뭘 오해해? 미안. 오빠 집이야, 여기가? 응. 어우, 우중충해. 야, 뭐가 우중충해? 아직 미션 못 받았지. 몰라. 미리 체험하라고. 아, 뭐야 그게. 옷이 갖고 와. 아, 이런 집에 옷이 너무 많어. 진짜 처집을 이 빨리 입고 나와. 어? 이거 미리 준비하는 그런 신인의 마인드. 야, 이 진짜 작지 않니? 응? 그 위에 입으면 당연히 작지. 아 왜? 왜 들리는 거야? 아, 못 봤어 방금. 하지 마. 어머 패티.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아니, 텀블러 짐, 꼭 챙기고. 짐 싸고 빨리 가야 돼. 나 텀블러 꼭 챙기고. 지민의 배웅을 받으며 우종이 출발합니다. 집에 올라와 봐 가끔씩, 맞지? 너무 웃기다 이런 상황들 진짜. 아니 너무 웃겨서. 한번 안아줄까? 진짜. 왜? 아니 작별 유럽에서는 인사야. 아. 아니 조심해. 지켜보고 있어. 소속사에서 연예인도 연애 금지 이런 거 있어요? 약간 있지 지민이. 관리해줘야지. 아, 지민이를?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애가. 지금 생겼어, 지금. 와, 몰랐네. 조우정법이라고 생겼어. 인간의 조건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렸어요. 네. 많이 실망했지만 조우정이 왔어. 그래도 다짐이나 소감 한마디 해야지.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짜 멤버들이 잘 때까지도 저는 계속해서 오! 미션 수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사람의 내면을 전부 다 보여줘야 한단 말이야. 자꾸 방송용 어떤 이런 거는 우린 다 이 캔슬이야, 캔슬. 진짜. 저 베끼자 보이죠? 아, 네, 그 잘 적응할 수 있겠죠. 그 시간 숙소를 향해 오는 새로운 멤버들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카리스마 래퍼 개코입니다. 같은 분 맞죠? 오늘 쓰고 있어야 되는데 또 당태인데 계속 따라오고 일어나. 못 보는 것도 찍으시나요? 여기 땀 날라 그래. 티셔츠도 몇 개 샀는데 입게 될지 모르겠어요.
닦을게.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개코씨 자동차 사랑에 각별하네요. 올라오죠. 앞을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자동차 자랑을 끝낸 개코가 숙소로 향합니다. 또 다른 멤버를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다이나믹 듀오의 매력남 차지합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색한데 저뿐만 아니라 이 저희 스태프들도 그렇고 방송이 다 지금 어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게 엄마. 잘하고 와. 이번에 기적으로 예능인으로 거듭나길. 아니 이거는 음악과 예능을 넘나들길. 아니 그거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저도 이번에 가서 그냥 저대로 살다 오면 된다 그래서 그냥 안녕. 안녕. 갈게 엄마. 어머니의 응원을 받은 최자도 출발합니다. 야 신발 새고 싶었네. 오늘 또 방송 촬영한다고 내가 새 신발 꺼냈지. 너 가방 하나 갖고 왔지 또. 서울에 있어도 맨날 하나로 또 일주일 동안 하는데. 야 그래도 내 방송 뭐? 구경 방송인데. 두 사람과 처음 만나는 멤버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아 다음 멤버가 아주 도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 들어오세요. 예 입장했습니다. 골격이 김 옆에 누구죠? 메리저예요. 메리저인가? 아, 멤버군요. 아, 일반인 두 명이 함께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이제는 우리가 환영해줘야 돼요. 예. 아, 선수 입장입니다. 선수 입장입니다. 예. 형 친구야 누구야? 와 세상에 세상에 멋있다 세 명이서 어 좋다 세 명이 어떻게 괜찮은데? 잠깐만 형 가운데 있고 이렇게 와 저희 이제 약간 날개 느낌으로 이야 젊어졌네 젊어졌다 좋다 젊어졌어 시청자 여러분께 2기로 된 소감이나 이런 또 각오 소개도 하시고 어디를 봐야 되죠? 뭐 좋아하는 카메라? 네 카메라 너무 많아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TV를 많이 보진 않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의 조건 저 프로그램에 나가면 인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단 궁금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우 다큐 사별인데 네. 아, 계속해요 재밌네 점점 쳐지는데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제가 이 예술 쪽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 개그맨과 코미디언 분들이시거든요 아... 그래서 아 저분들하고 친해질 수 있겠구나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오면 너무 처진다. 저는 못 참았어. 저는 못 참았어. 아, 우리 참고했는데. 아, 나 싫었으면 욕했을 거야.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요. 옆 테이블에다 개코 알아? 개코야. 얘가 개코야. 얘가 개코. 내가 그러면 열심히 한번 참여해보게요. 그래서 정말 쓰지 말라면 쓰지 말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자장가 같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참여할 거고 하여튼 저희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형 벗겨야지. 벗겨야지. 목욕 잠깐만요.
괜찮아요. 자기 얘 저는 괜찮은데 얘 멤버가 되게 커요. 얘도 여기도 한 역국시 해. 근데 이분은 누구세요? 아니, 솔직히 저는 처음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아니, 팬을 잘 안 보나 봐. 이 네. 사람은 KBS 아나운서 조우종이라는 네. 사람인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스캔들 스캔들 뭐야? 나 뭐, 몰라. 그러면 우정이 형 이따 네? 들어가서 아니 저 파헤쳐보는 건데 스캔들 뭔데? 아 나 되게 궁금하거든. 스캔들 뭔데?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인사 이런 거 해야지 이제 안 하지 파이팅 파이팅 해야지 다 모였으니까 이제 2기 멤버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네. 누가 하지? 네, 새로운 사람이 해. 네, 저 이거 진짜 어디로 어색하겠다. 우리도 얼마 전에 막 씁쓸해하고 갑자기 또 화이팅 하기가 민망해. 헤어지면서 막 이렇게 서로 수고했다 이랬는데 갑자기 야! 뭐 이런 거 있나요? 이렇게 뭐 하는 거? 뭐야? 뭐 이거 있어 이거 뭐, 뭐야? 네. 뭔 얘기를 하든 마지막에 인간의 조건 아 이거 이거 뭐 인간의 조건 아 그렇죠 이거 귀엽지 아 형 근데 우리 액션 좀 크게 하자 이제 크게 네? 크게 어, 인간의 조건 뭐 이렇게 좀 해 그래 해봐 맞춰보자 하나 둘 그다음에 아 액션을 하나 치는 거지 야 어 좋다 형 좋다 구도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 어 그거 이게 너무 일률적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시네 어떤 식으로 그 그 형님이 동선을 극치로 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약간 우리는 누구 인간의 조건 아 형 춤춰 우정 형 춤춰야 된다고 예 잘한다 새롭게 모인 인간의 조건 2기 멤버들은 어떤 추억을 만들게 될까요? 이제 미션 받아야죠 우리. 아, 체험은 일단 기존 멤버와 신인 멤버가 같이 하는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멘토랑 멘티를 짝을 이뤄서 진행을 할 거예요. 두 명씩 세트를 이뤄서. 멘티가 멘토를 고르는 게 낫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저희가 다 골라놨고요. 아, 좋아. 곤란하게 하시네요. 곤란하게 하시네요. 그냥 누가 멘토였으면 물어나보자. 물어나보자지. 그럼 누가 멘티였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정이 형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왜? 뭔가 지금은 되게 뭘 모르고 하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나중엔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서 뒤통수를 치고 나는 형 개인적으로 최자 같이 하고 싶어. 뭔가 좀 알고 싶어. 나는 개코를 데려가다가 몽둥이찜 지르러 한다.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막 스파르타식으로 해. 아, 나는 사실 또 개코 또 그 애기 있잖아요, 애기. 네. 그래서. 어, 아, 결혼했어? 네. 어, 죄송합니다. 나 정말 잘 모르겠네. 나 정말 있네. 아, 아, 가족들이 서운하겠네. 안에 꺼내시면 의상 들어있거든요. 아, 의상으로 우리가. 아직... 와, 되게 좋아졌다. 와, 이거 봐, 이런 걸 해줬어. 이 핸드폰 고리를 해도 되겠다. 어. 아, 색깔이 팀이에요? 같은, 같은 색이면, 아. 같은 색이면? 너, 나부터 빼? 표정 보자. 너부터 빼. 짜잔! 짜잔! 누구야? 누구? 누구야? 설마. 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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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놓쳤어 누나 왜 그래 아니 놓쳤어요 어, 아, 우리 같이 끊을까 그럼 넷이 아, 동시에 아니, 좋아요 동시에 끊어야 되나 아, 좋아 그렇지 하나 둘셋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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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이야 다행이에요 왜 등등이야 개코야 난 이렇게 좋아하는데 야, 기사화되는 소리가 들린다 기사화되는 소리가 들려 이거 껴져 이거 진짜 싫어 한번 바꿔 너 봤어? 너 봤어? 야 진짜 바꿀 수 있다니까 야 진짜 바꿀 수 있다니까 넌 내 부하야 에코 오리엔테이션을 함께할 멘토와 멘티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15개의 체험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신인 멤버들이 좀 같이 체험해 봤으면 좋겠을 법한 미션을 5가지를 준비했어요 아 그럼 결국에는 4일차 되면은 5개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5개를 다? 원래 일주일에 하나씩 하는 거 아니에요? 한 개 그러니까 신인 멤버가 좀 빨리 적응하고 인간 조건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러면 와, 그렇게 5개 다 하면 우리 3밖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하고 이거 5개 뭘 다 갖다 놔도 안 돼 이거 5개는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은데? 이거 짜증 한번 다 내겠구만 미션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번 주제를 그래서 에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지었어요. 개코가 아니고. 개코 오리엔테이션. 에코 오리엔테이션. 오늘 할 체험 두 가지는 쉬운 거 봐, 진짜. 핸드폰하고 에코랑은 상관없어. 나 전화기만 아니면 좋겠어, 진짜로. 진짜 핸드폰이랑. 첫 번째는. 첫 번째 체험은 무엇일까요? 휴대전화 없이. 휴대전화 없이. 안 돼! 그거 안 돼! 저 그거만 안 돼요. 오이 내내 좀. 나는 진짜 안 돼요. 저 진짜 여기에 모든 세상이 다 있어. 이거 이걸로 작업하고 나도 안 돼. 이걸로 작업을 해? 작업을 하면 이거 문제가 있다. 형, 나 진짜 안 돼. 우리 베이비가 일로 통화를 하거든. 지금 70일 정도 됐는데 전화를 해 나한테. 번호는 볼 수 있죠. 공중전화가 요즘에 있나? 10분 될 거예요. 10분 되게 짧아. 10분 동안 번호를 다 옮겨줬고 필요한 번호를 빵 옮겨줬고 그거를 걸 수 있는 건 공중전화랑 집전화. 저는 왜냐면 저 매니저가 없잖아요. 섭외 전화가 다 나한테 와. 저는 여기 맨 처음에 왔을 때 딱 그거 보고 이미 한 건 안 할 것 같아서 전화기가 이미 했길래 온 거예요, 사실은. 이것만 아니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좀 혼란이 왔어, 지금. 진짜 혼란 왔어. 진짜 이거. 빨리 뺏어, 더 막 이렇게. 이렇게 주변에 뺏어, 나한테. 자, 하나 더 얹어봅시다. 야, 뭐가 얹혀도 이거 힘든데. 주세요. 주세요. 네. 준비됐으니까 주세요. 두 번째 체험은? 예. 네. 제발. 쓰레기 없이 살기. 우와. 저기 있네. 휴대폰이랑 쓰레기야. 이상한 엔씨를. 스파이네. 이거 스파이네. 이거 스파이네. 야, 형. 형이야. 개코야, 형이야. 이거 그러니까 쓰레기 안 만들면 되는 거야. 안 만들면 되죠. 근데 제가 만성 비염이 있어가지고 코를 자주 풀거든요. 이렇게 풀어야 돼. 물. 아, 맛있는데. 아니, 수건. 동네 아저씨들 보면 아무 티 안 나, 진짜 가다. 이제. 아니, 방울도 없어, 여기 뭐. 지금 깔끔하게 나가서. 진짜 아저씨들. 가시다. 옆에 그 은행나무 쓱, 그러면. 손에. 나무에다가. 저쪽 팀 되게 유리한데, 쓰레기. 저도 안 남긴데, 준현이 절대 안 남기니까. 안 남기니까. 밥은 형, 맘 놓고 드세요, 뭐. 어차피 1등, 2등. 개코가 고생이지, 뭐. 의외로 내가 잔머리가 좋아. 우리가 벌칙을 좀 센 걸로 하자고, 이번에. 잘해요. 어? 응? 센 걸로 해서 1기 때보다 더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게, 네. 우리가 한번. 5된 날 마지막에 난리가 나겠다. 아니야. 마지막 날은 오히려. 이렇게 돼, 이렇게. 오히려. 오히려 많이 내려놔. 새로운 2기 멤버들과 함께하는 인간의 조건 에코 오리엔테이션. 그동안 했던 15가지 체험 중 인간의 조건을 대표하는 5개의 체험을 순차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인 전화기 케이스만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손이 좀 휴대전화와 쓰레기 없이 살기로 체험 첫날을 시작하는데요. 야, 이래면 거울! 이래면 거울 쓰지 마! 기존 멤버들은 지난 체험을 복습하고 몰랐어. 거짓말처럼. 신인 멤버들은 프로그램 취지를 속성으로 배우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 애가 지능적이야. 얍사밤도 있고. 적으로 두면 안 되겠다. 그냥 될거 심상이야. 야, 너 왜 이래, 애가 아니라. 잘하네. 더 잘하고 더 모범적이어가지고 너무 좀 좋아. 이게 뭐야? 굉장히 크기가 강한 차돌이. 차돌이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우종 형은 계속 달래고 가르쳐주고 이 형은 이게 하나 붙을 때마다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 이 정도 했으면 가르쳐줄만 하잖아. 너무 빠져요. 멘토 멘티가 함께하는 만큼 서로의 팀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종 형 저게 짜증날 거면 광 그거. 2기 멤버들과 새롭게 시작하는 에코 오리엔테이션. 이게 어떻게 인간해졌어? 파이팅! 과연 멤버들은 무사히 체험을 마칠 수 있을까요? 휴대전화를 수거할 테니까 지금 10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동지현아, 이거 적어? 네, 형 적어야 돼요. 지금 망했네. 형 수첩이. 나 그래서 약간 멘붕인데 지금. 그쵸. 어떻게 해야 되지? 여보. 나 휴대폰 없이 살게 할 것 같은데. 연주, 촬영 중. 형님. 어? 일단.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 나 그리고 프로그램 하는 거에
한 명씩은 적어 둬야 될 거야 아마. 그치? 네가 일적으로 필요한 전화번호 빨리 다 적어놔야 돼. 그리고 와이프 전화번호 적어야 돼. 못 외우세요? 어떡하지? 그래, 차라리 그냥 내려놓고 이 마음을 그냥 내려놓으면 훨씬 편할 수도 전화 있어. 전화하는 사람이 속타지 나는 속타지. 나는 모르는데 어떡할 거야 나는? 그래, 그리고 나가서 잘 설명하면 되지. 방송에도 어떡할 거야. 그래도 편하다. 빠이빠이 하고 빠이빠이. 손이 떨려가지고. 5일 동안 휴대전화와 잠시 이별하기로 합니다. 과연 체험 기간 동안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요? 들어오세요. 훈련소에 입소한 걸 환영한다.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못 나와요? 인간이었던 훈련소에 입소함을 환영한다. 슈퍼 바뀌었어. 아, 좋아졌네. 요거 조심해야겠네. 아, 그럼 조심해야겠네. 물 마셔도 돼. 네. 큰일 나지. 케이코 나도 한 잔 부탁해. 멘트 고마워. 물 한 잔 드려요? 정말 멘트. 같이 이 새로운 멤버들 모셨으니까 숙소 생활 수칙 다 같이 함께. 체험 기간 동안 숙소 생활을 원칙으로 한다. 스케줄이 끝나면 바로 숙소로 옮겨가며 서로 동료하여 체험을 완성한다. 짐 정리를 끝낸 멤버들은 이제 무엇을 할까요? 아, 이거 시키자 뭐. 형, 그러면 쓰레기 이거 빨리 오늘 벌칙 정하고 확강 해. 일단 오늘 진 팀 어떻게 할까? 오늘 진 팀 동네 여기 청소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 괜찮네. 아침 새벽 5시! 아. 자꾸, 잠깐만. 갑자기 이상한 상상이 됐어. 이게 그림이 나왔어. 형이 여기를 굴르고 있어. 이 하얀 옷을 입고. 그림이 다른데. 왜? 어떤 그림이 나왔어? 핑크빛이 돌인지 머리인지 모르는 것같은데 어, 돌이다 좀 부서라. 과연 누가 새벽 청소를 하게 될까요? 아, 근데 이거 누가 사는 거야 이거? 아, 그것도 해야 되네. 만두! 밥값을 웃어. 테이블 세수 내는 거 아니야? 좋은 의견인데. 아니, 만두. 지금 바로 해서 배꼽 안 보이는 사람이 사기로 해. 네? 뭐를? 나 배꼽 보였으니까. 네? 뭐를? 나 배꼽 보였으니까. 네? 뭐를? 나 배꼽 보였으니까. 나 지금 여기 연남동이고요. 네. 없이. 예. 저 그리고 저 저기 사장님. 그 단무지를요 일회용 용기 말고요 일반 접시 용기에다가 주시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쓰레기를 좀 남기면 안 되거든요. 젓가락 주시면 마세요. 네, 네. 맛있겠다. 그런데 쓰레기 배출 없이 식사를 마칠 수 있을까요? 왔다. 안녕하세요. 엄마예요? 5만 7천 원. 5만 7천 원. 5만 7천 원. 신경 써서 주문했지만 여전히 일회용 쓰레기가 많아 보이네요. 형 자기 랩은 자기가 하는 거지. 자기 랩은 형 랩 제일 큰. 원래 랩이 거의 뭐. 근데 이건 그람수가 별로 안 나가요. 아, 이런 것도 다 쓰레기. 일단 그람으로 한번 잴 거야.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왜 주셨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거는 어떻게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갈라서? 저거 안 먹으면 안 되지. 남겨도 쓰레기잖아. 좀 안 먹으면 그래. 이게 음식물 쓰레기인 거야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 다 쓰레기를 안 먹으면. 그래, 탕수육 다 먹어야 되네. 늘어나니까. 와, 이 작은 컵에다 랩을 이렇게 쌌어. 여덟 바퀴를 돌리셨네. 다 먹고 쓰레기는 나중에 얘기하자. 또 맛있게. 쓰레기 걱정은 잠시 잊고 맛있게 먹어볼까요? 감자. 되게 수행 중이신 분 같아. 수행. 저는 다 먹었습니다. 잘했다. 형 저 밥 좀 주시면 안 돼요? 응? 야, 그럴래? 비벼 먹어야 돼요. 아, 그건 미안. 나도 비벼 먹어야 돼. 와, 형. 야, 나 비벼야 돼. 야, 나 비벼야 돼. 와, 이거 갖고. 야, 이거 그거야. 바로 공연. 바로 그거야, 그거야. 나 설거지했어. 어떻게 깨끗하냐? 얼굴이 비차. 야, 우리 먹어준다 이게 그래도. 먹어. 아, 도저히 못 먹을 줄 알았는데. 하야, 하야, 쓰레기 많이 하야 뭐 나 가야 돼.
형이 딱 지지? 밥 사고 형까지 지금 완전 그 최고지, 최고! 아, 형, 찐해서 찐. 진짜 이거 짜고 안 하기로 이전에 했잖아.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야! 아우, 잘했네. 아우, 잘했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내가 제일 많이 먹었는데 진짜 양파도 다 먹었어. 그래서 난 거 안 좋아.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다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든? 이거는 음식을 혹시나. 아. 개코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흙만 젓가락 챙기고 얘기도 안 했죠. 여기 현재 멘토잖아. 같은 팀인데. 말했어. 김 사장님 멘트 좀 챙겨주세요. 쓰레기 하지마. 개코. 야. 아, 핸드폰이 없구나. 나 뭘 자꾸 빠뜨렸나 했는데. 아, 개코 쓰레기 남기면 안 되는데. 왠지 얼굴이 실수할 것 같은 얼굴이네. 어? 왠지. 벨트는. 네, 됐어, 됐어. 이거 뭐야? 야, 쓰레기인데 나 돌겠네. 밖에 나오기가 무섭게 쓰레기가 생겼습니다. 이거 뭐야? 아침 음식 드시는 거. 기다리는 거 안 먹는데? 어? 그러니까. 고맙다 수현아. 건강하고 쓰레기를 같이 챙겨줬구나 네가. 어? 개고야 미안하다. 이거 어떻게 해? 원래 시켜 먹는 건데. 이 사실을 알려면 숙소에선 즐거운 수다가 한창입니다. 나 궁금해서 물어봐도 돼? 뭐? 지민 선배랑 그런 이야기들이 막 있잖아. 이게 농담처럼 방송에서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 아 당연하지. 어? 너 그게 있잖아. 넌 생각 안 해봐? 나는 결혼했는데. 노총각들은 있잖아. 이제 결혼이란 단어가 못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다 생각해봐. 내가 예를 들어 황수경 아나운서 만났어. 아, 이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아~ 막 이렇게 다 대입을 해보는 거야. 지민이도 당연히 같이. 그게 공간 감각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가까이 있잖아. 그치, 그치. 그게 가까이 있으면 느껴지는 게 있다? 그 사람의 기운이? 그래서 약간 느껴, 아, 얘가 지금 집에 있구나. 아, 이상해,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달아라 집에다가 달아라. 뭐라 그래? 인기척. 그래 인기척. 인기척. 인기척은 옆방에나 있어. 인기척. 문 닫는 거. 다음에 인기척. 집에 누가 있나 이 정도. 충수가 다르고 뭐 이런데. 몰라 나 이상하게 그 인기척이 느껴져. 이쯤 되면 왔겠다 이런 거. 어 지민이가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진짜 괜찮았었어. 뭐가 괜찮아? 뭐가 괜찮아? 근데 같이 살아요 지금? 우리 같이 사는 거지. 아래층에 살아. 우리 아래층에. 그러니까 위층 남자, 아래층 여자. 괜히 이런 거 해보는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되게 로맨틱한 아니, 거. 아니 나는 이렇게 해본다는 거. 아니. 이렇게 해서 인기척 느낌도. 인기척이 이거 같구나. 야 이건 내가 좀 느끼는 거야. 개코 애를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 나도 나를 닮은 어떤 이런 존재가 세상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처음으로 느끼고 아 결혼 이 남자들 대화가 끊이질 않네요. 저
이걸 이거는 뭐야? 최자야, 내가 이걸 다 갖고 갈 테니까 넌 오늘 집에 들어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들어오는 걸로 파이팅 합시다. 빈손으로. 조금. 네. 쓰레기를. 편하게 아니 일상해 네. 일상하면 돼. 밥그릇이라도 하나. 더러워서 여기서 먹어요. 통화는 무조건 가. 김밥이 한 줄 있는데 은박지에 있어. 내가 하나 먹었을 때 이 은박지에 내 쓰레기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럴 수가 있거든. 확인해야지. 확인해야지. 과연 멘티들끼리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야, 어쨌든 니네가 가자고 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어디 가냐? 아니 지금 원래 딱 주머니에 손으로 전화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싹싹 찾아야 되는데. 여기 커피 있지 않아요, 저기? 거기 있네. 여기서 커피 한 잔 먹고 가자. 그래, 일단 먹자. 일단 가볍게 커피 한잔 할까요? 나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하나 하고요. 아메리카노 아이스로 샷 추가 하나 하고요. 저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근데 기본 추가하신데. 네.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아니, 두고 다녀가면서 마셔도 좋겠다. 그래. 산책하면서. 저거 다 테이크아웃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 굳이 테이크아웃이 되는구나. 좋은데? 그래, 텀블러로 갖고 다니는 거 아니야. 쓰레기가 안 나올 수 있겠지? 그래, 잘 생각해. 이거 나올 게 하나도 없죠. 기특한 신인 멤버들 직접 부딪히며 하나씩 배워갑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망한 게 음악도 못 듣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게임 결과 같은 거 막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바로 알 수가 없고, 주식 가격도 막, 아, 이게 오늘 오를 것 같았는데, 막 이런 애들 지금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궁금하고, 고개 엎어지니까는 어떤 그, 상심감이 좀 큰 것 같아. 아, 맞다. 여기가 작업실입니다. 대답이 너무 짧아. 너무 먹었나 봐. 목이 너무 마르네. 먹던 물을 이걸 내가 먹기 시작하면 이거 내 건가? 저 너 이걸 왜 여기다 놨지? 갖고 다닐 거면. 아직은 하나부터 열까지 조심스럽습니다. 맞아, 맞아. 엄청 시원해. 이런 거. 아니,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가사를. 옛날에 쓰던 노트를 다시 꺼내야 되는 상황이 된군. 제자리 뛰기는 지겹네. 청계천 거리의 냄새는 비릿해. 생각은 둔하고 미련해. 개코와 최자가 음악 작업에 한창인 그 시각, 우종은 홀로 숙소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슈바인슈타 이거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살짝 넣어준 공. 슛! 골! 재미난 영화를 봐보다 여행을 가보다 새로운 음악보다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결국 밖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너무 좋아. 느낌 있어. 아, 진작 나올 걸 그랬어. 아, 왜 있었지 집에? 공기가 다르네. 아, 원래 보통 이렇게 사람 그리워하고 이런 성격이 아닌데 전화기도 없고 혼자 있고 이러니까 진짜 그 좀 그립네. 선아야! 야, 선아! 반가워! 제가 사람이 그리워서. 네. 오, 형. 나 인간의 조건 찍고 있어. 아, 그래?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회사도 이게 일 없을 때 오니까 괜찮네. 경원아! 경원아! 어디 가? 정현아! 인간의 조건 씨? 휴대폰 없어요. 쓰레기 없이. 야, 나 쓰레기 이렇게 들고 다녀. 뭐하나, 이게?
여러 가지 식 음식도 여기다 담아서 먹어. 파이팅. 그래 파이팅하고. 파이팅. 인간의 조건. 파이팅. 멘트들이 조금씩 체험에 적응해가는 그 시간, 멘토들은 잘 하고 있을까요? 형이 뭐해? 휴대폰 사용하나 봐. 게임. 괜찮아. 휴대폰. 아니면 여기서. 네, 그동안 못 알아. 저 병차. 야, 니네를 한번 실험해 봤어. 내가 잘난 척 할 때 과연 니네 회의를 하나 안 해. 니네는 역시 장난을 치고 있더군. 일단 보는 거야. 한편 개코는 음악에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응? 근데 지금 뭐 드세요?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를 이번 회차 끝날 때까지 다 안 먹으면 쓰레기가 아니잖아. 남길 거야, 무조건. 이야, 잔머리 굴리는 실력이 김 사장님 못지않은데요. 근데 아까 우종이 그 형님 있잖아요. 내가 계속 그 지민 씨라는 분이 누군지 계속 모르겠는 거야. 예, 그 지금 무슨 관계인가요? 둘이 뭐, 지금 언니 방송에 같이 나오시는 거예요? 둘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최저 씨는 알고 그런 건가 그럼? 걔도 몰라요. 걔도 나처럼 TV만 안 보는, 나만큼 안 보는 애야. 지민 선배랑 그런 이야기들이 막 있잖아. 이렇게 농담처럼 방송에서 이렇게 진실,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그렇다면 최자는 어떻게 식사를 해결할까요? 아, 오늘 먹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그냥 뭐 식재료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좀 받아와서 가서 해먹는 건 문제 없잖아. 동전 찾았어, 찾았어. 어머니께 전화를 하기 위해 공중전화를 찾으러 나섭니다. 이 비주얼이 공중전화가 있을 비주얼이 아니어가지고 큰일이네 이게. 공중전화를 아예 찾을 수가 없는데? 났어. 거짓말처럼. 우와. 뭐 재운데요. 지금 집에 무슨 뭐 식자재 같은 거 있어요? 곰마 갈게요. 여기 이런 거는 먹고 일본 나눠줄게. 근데 이거하고 김 이거하고 싸서 밥하고 싸서 먹으라고. 이게 김 든 거. 봉지가 안 돼. 봉지가. 봉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무 같은 거 어때? 이게 아 근데 양모 씨 이렇게 포장돼 있는 건 안 되죠? 아 이거는 그것도 쓰레기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는 것 중에 제가 좀 싸갈게요. 아이고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우선 두 가지를 가져가잖아. 이랬다 이거 좀 좋은데? 그래 네가 좋아하잖아. 좀 잘 넣은 것 같아 그 정도면. 분해가 잘 됐고 이거 잘랐잖아 이거. 이거는 그래도 그럼 니가 이게 했지. 그냥 컵으로 빼고 가. 이게 다 찍고 있는데 이분들이 되게 독하죠. 안 통해 지금. 도와주시는 분들이 아니라 응. 지금 잡으러 다니는 거야. 페이책이 안 통해 지금. 거긴 잡으러 다니네. 지금 모든 마트에 있는 물건들이 규격화돼가지고 포장이 낱개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면 쓰기는 너무 좋은데 편하고 모든 거에 엄청 그 포장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쓰레기를 안 만들고는 되게 살기 힘든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사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느끼게 됐어요. 한편 우종은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요. 이거 아니야 진아. 이거 다시 내려놔. 왜? 배고프다며. 아 배는 고픈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서 이걸 줘야 내가 돼? 이걸 먹어도 이걸 이게 내 쓰레기야. 아 진짜? 이렇게 먹으면 돼? 아 먹기 싫어. 오빠 먹을래? 버릴 순 없잖아. 그렇게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 안 돼 그런 거 다 했어 우리가 옛날에. 맞아.
아, 그럼 이런 거 하나를 빨리 비워가지고 이걸로 쓰면 되냐? 이렇게. 이게 쓰레기잖아요. 재활용품이지 쓰레기가 아니지. 재활용 쓰레기지. 미치겠다. 준현, 준현 얘기 들었어? 위에 닭이 왔대. 준호 형 닭이 왔대. 뭐라고? 김준호 선배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선배님 선물 온 거예요? 야, 어? 왜 선물을 주냐? 와, 돌겠네 진짜. 나 이거 어떡하나. 선물했습니다. 어, 기빨렸어.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 앞으로 치킨 30마리가 배달되었습니다. 제가 미안한데 내가 인간의 조건으로 쓰레기 없이 주름이 살아서 닭뼈까지 좀 다 먹어줘. 벌칙이 좀 심해서 오늘 저녁에 아무 최대한 살을 다 먹어 발라줘야 돼. 김준호의 닭. 이거 먹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다 준호 선배가 가져가는 거지. 가져가는 거지 전부 다. 대박인데. 망했습니다. 아이고 닭이 30마리가 왔다고요. 망했습니다. 정말 준호 형은 대박이다 정말. 어쩜 이렇게. 야, 젓가락까지 주면 어떡해? 아, 야, 젓가락. 야, 일회용 컵을. 야, 나 일회용 컵 사용하지 마. 닭뼈만 신경 쓰느라 일회용 쓰레기를 미처 생각지 못했네요. 봐봐. 소리. 안 돼. 일회용 컵 쓰지 마. 일회용 컵 쓰지 마. 일회용 컵, 야, 쓰레용 컵 다 걷어. 물티슈다. 물티슈 쓰지 마. 야, 일회용 컵 쓰지 마! 야, 일회용 컵 쓰지 마! 일회용 컵 쓰지 마! 왜요? 안 돼, 안 돼. 젓가락 쓰지 마. 손으로 먹어, 손으로 먹어. 일회용 컵 쓰지 말고 손으로 다 먹어. 준호 씨, 이미 늦었어요. 빨리 개코한테 이 소식을 전해줘야겠다. 근데 다 같이 밥 먹으라고. 다 같이 하는 편하게 살라고, 오늘 하루는 포기하고. 이거를 포장을 해서 개코한테 선물을 줘야겠다. 다음에. 준호는 고민과 함께 쓰레기를 안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쓰레기로 그래 다 처분하자. 망했어. 오늘은 망했어.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개코는 충실하게 체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떡볶이를 사갈까요? 여기 떡볶이 카레 떡볶이 되게 맛있는데. 이거 카레 떡볶이 조금 여기다 포장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럴게요. 사장님 많이 주세요. 콧대로 드릴게요. 오, 사장님, 거기 말고요. 아, 거기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아, 거기다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안 되는데. 주스 담아드릴까? 그릇 있으세요? 나가 담아드릴까요? 아, 예. 제가 그거 꼭 갖다 다시 드릴게요. 기념으로 가지셔도 돼요. 잘 먹을게요, 사장님. 와, 가세요. 그 시간. 숙소에선 체험에 노련한 멘토들의 맛있는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최소한의 쓰레기를 배출한 오늘의 메뉴는 매콤한 비빔국수네요. 아, 태호야. 아, 맛있겠다. 뱀뱀뱀 같은 여자 야시시해. 최자야 뭐니 쓰레기 뭐니. 아니야 쓰레기 뭐니. 지금 비닐이 가득 찼네. 야 최자야. 최자야 안 되겠다. 아니 제가 이거 사왔어요. 아니 껍질 먹는 거죠. 껍질 먹고
형 이거 요리하실 때 고기? 어디서 났었다? 이거를 이제 포장 없이 가지고 어머니가 요리하셔서 남은 거 집어왔어요. 최자야 여기서 앉아. 야, 무슨 좀 먹어. 아, 먹어 먹어. 최자야 개코는 버렸어? 아 개코 분명히 같이 출발했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 최자와 같이 출발한 개코는 왜 늦는 걸까요? 이거 와이프 어떡하지? 야 나 미치겠네. 시작하는데 이거? 깨끗해.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이런 거 좀 닦아주겠어. 우여곡절 끝에 겨우 숙소에 도착했는데요. 개코 씨, 괜찮으세요? 피곤해. 아유. 헤이 개코. 얼굴이 되게 어두운데 개코? 개코. 헤이 도브 노스. 개코. 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좋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힘이 없어. 이거는 저희가 작업실 없어. 밑에서. 네. 잠깐, 코야. 이거 랩은 뭐야? 이 랩은 뭐야? 이 랩은? 무슨 랩이야? 이 랩은? 야, 코야. 쓰레기 좀 추가하지 마. 팀입니다. 래퍼. 어? 형 쓰레기 많이 안 만드셨어요? 하나도? 그럼. 하나도 안 만드셨어. 조금 있지, 조금 있긴. 이거 지금 방금 만드셨어. 짜장하고 카레떡 좀 먹어보겠어요. 맛있게 부드럽게 좀. 왜? 진짜 맛있어. 진짜? 먹어봐. 야, 진짜 맛있다. 수제를 못 쓰는구나. 잘한다. 잘한다. 그러지 마. 행주로 닦을게. 우선 초벌 닦고. 야, 인간 조건 잘한다. 어, 응?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정할 수가 있지? 네가 편지 쓴다고 했나? 개코야? 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개코야, 형이 좀. 개코야. 이거 휴지 쓰면 안 된다. 이거 샤워해야 돼, 샤워. 아, 개코야.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인간의 조건. 인간 된다, 인간 돼. 이거 안 좋은 모습이야. 근데 사실, 둘이 이렇게 팀이잖아. 응. 근데 준호 형이 개코에 대해서 잘 몰라. 최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죠. 그래. 인간의 조건 속의 작은 코너, 그들과 만나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개코 씨하고 최자 씨 나오셨는데, 네. 김준호 씨 잘 모르시죠? 어. 그분 아니에요? 그 다이나믹 듀오. 아, 네. 그러면 다 듀오의 네. 그 대표적인 노래 하나 이렇게 어떻게 좀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그거 있잖아요. 뭐요? 책. 책이요? 죽일놈 아세요? 죽일놈? 아니요. 죽일놈? 자 이렇게 대단한 다이나믹 듀오와 함께하고. 근데 개콘 씨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김윤성이에요.
윤성이. 김윤성? 네. 어, 이름 예쁜데? 이름 윤성이? 이름 이쁜 게 안 어울려갖고. 윤성이야. 갖지 말아야 할 이름. 근데 왜 개코가 왜? 중학교 때 친구가 코가 개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저는 강아지 발처럼 생겼어요, 코가. 어디 개 발처럼 생겨가지고. 아, 약간 그런 게 있긴 있네. 아,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넓적하게 생겨가지고. 아, 정말 야. 어렸을 때 별명이야, 순수하게. 최재도 별명이. 원래 별명이 뭐야? 최재호요. 재호. 오, 이거 호, 호, 호. 최재호. 진짜 좋아. 호, 호. Say 호, 호, 호. 자, 어제 이거 다이나믹스 함께하고 있어. 아이고, 깜짝아. 그러면 우리 개코는 첫 키스를 언제 했어? 갑자기 궁금한 거는 궁금한 거 아니에요? 예예. 예. 그러면은 김준호 씨한테 마지막 키스가 언제? 예? 마지막 키스. 제일 어려운 문제. 마지막 키스요? 예. 최근 이제 뭐 최근에 했던 키스. 7개월 전인 것 같은데. 아. 와이프랑 침대에서. 그만, 저기 그만 가세요. 그만 가세요. 그만 가세요. 나지막 키스. 예, 예, 예. 혼자 키스하는 거 알아? 혼자 키스를 해? 입술에. 어. 뭐야? 응? 남의 입술에 키스하는 느낌이 약간 들어. 그런 다음에 너무 아내를 입술이 싹 들어. 그래,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된다. 아내가 입술이 되는 거잖아. 아내가. 내가 살짝 이렇게 하면은. 분명한다. 이거 만약 방송 나가면 누구는 분명해. 근데 약간 약 비슷한 것 같아. 빨리! 약간 빨리. 있어. 있다니까. 아, 형이 그래서 밤마다 잠잘 때처럼. 자, 나는. 아, 여, 아, 다이나믹스 와. 네, 다이나믹스. 아, 근데 소식통에 의하면 차자 씨가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뭐 개코 씨도 운명 뭐 이게 많지만. 수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최자 씨를 이상형으로 꼽았는데요. 오, 인기 많으시네요. 여성분들에게 사랑을 한 번만 받는 그런 인기 비결은 뭘까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인기가 있다는 걸 거의 느낄 수 없고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난 이거 같아. 그냥 내가 봤을 때 남자다운데도 깨끗해. 그러니까 뭔가 그 순수함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나를 지켜주면서도 깨끗하게 지켜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뭔가 나의 얘 지켜줄 순간 난 너랑 내가 뽀뽀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없는 아, 그런 순수함 있잖아. 지키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집에 가서 아유 거기서 더 갔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잠깐 봤지만 네. 최자의 어떤 매력은 네. 리액션이 좋아요. 아주 순수하게 웃는 리액션이 이런 걸 여자들이 좋아한다. 웃는 게 해맑고 귀여워서. 맞아, 양이 있다니까. 형도 되게 귀엽게 잘 웃잖아. 딱 보는데 내가 얘기할 때마다 막 세게 웃길래 내가 웃긴가? 약간 그런 뿌듯함을 주는 미소. 여자들한테도 막 웃으면은 이 남자가 나한테 호감인가? 맞아요. 그거 흘린다고 하죠. 그렇지, 그렇지. 아니 웃는 거지. 그럼 우리 최자 웃는 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 그래. 최자 웃는 거 배워야지. 배워봐요, 최자 웃음. 아무리 우리가 유부남이어도 이런 것들은 계속 긍정적인 웃음이야. 예, 그렇죠. 웃어봐. 먼저 보여주세요. 이거 좀 웃으라니까 이상한데 느낌이? 밝게. 진짜 이런 거. 이거. 지금 멈춰. 아, 이게. 아, 우리가 멈추라고 할 때 멈춰. 그러니까 눈 웃음을 확 줘야 돼요. 주구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좀 잠깐 웃겨봐 주세요. 잠깐. 그러면 아 웃겨봐. 개그맨한테 웃겨봐. 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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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을 없애! 눈을 돌려! 태자. 했지? 입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러갈 수 있어요. 해봐. 근데 저는 안 돼. 해봐, 괜찮아. 어? 아닌 거야? 어? 아닌 거야? 안 돼. 마무리하시죠. 다음 주에 만나요.
같이 줘야지 내 생각. 이게 뭐야? 녹화를 마친 준현과 우종이 함께 숙소로 향합니다. 아, 녹화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진짜. 아, 그리고 아까 그 네모난 상자에 내가 빵가루 물 담아다 그랬잖아. 사람들이 100명이 물어봐. 이게 뭐냐고? 이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녹화 같아. 10년 만에 이런 프로 처음. 이게 약간 화병 같은 거 같아.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 악마 같아. 진짜. 어, 너무 고생하네. 이 말도 짜증나. 아우, 나 진짜. 진짜 놀랐어. 맞아. 깜짝 놀랐다고. 잘 있었어 오늘. 야, 우종이 형 지금 형. 야, 나 근데 기분이 너무 없어. 나 아까 점심 먹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아예. 아이고. 준호 형은? 준호 형? 자요. 주무셔. 이거 먹어. 지금 먹어도 돼? 코가 이거 사온 거. 먹으면 되는 거. 이거 나 넘기려는 거 아니지? 전혀. 이거 정말 맛있어. 형 남긴 거 우리가 일부러 먹고 싶은데. 아, 먹어도 되는 거야? 먹어도 돼. 집에 쌓았어요. 야, 진짜? 너 집에 갔다 왔어? 아니, 작업하다가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여기 있을걸, 글자 했으면. 여기 있었어야 돼, 니네. 니네 가서 뭐 한 명 있어? 왜 갔어? 작업했어요. 아니, 나 여기 혼자 놀고 왜 갔냐고, 너 진짜. 떡볶이 사왔잖아요. 되게 형. 힘들었나 봐요, 여기 이거. 우정이 형. 우정이 형, 그렇게 짜증났던 거 감 줘. 배고픈 우종을 위해 동생들이 식사를 준비합니다. 야, 태호가 진짜 이런 거 해주는구나. 그렇다니까요. 뭐야? 이거 준호 형이 선물로 줬어. 준호 형이 양념이거든? 탕수육 삼겹살에 집에서 이거. 밤에 이렇게 먹는 사람은 어딨어? 이렇게 대기업 회장들도 이렇게 안 먹어. 야, 완전 맛있다. 고기 좋아. 아, 여기 진짜 맛있어. 여기 김도. 아, 김도 맛있어. 김 열심히 하고. 갔다 와야죠, 이제. 아, 집에 가도 돼? 아니, 휴대폰이 있으면 형이 나한테 바로바로 이렇게 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저기 알려주면 되는데. 맞아, 그래서 좀 그래요. 난 네 전화번호 그래서 안 적어놨어. 좀 이따 가르쳐줘. 뭐, 내가 전화가 왔는데 뭘 어서대 하고 있냐고. 아, 누구야? 먹어, 빨리. 형, 먹어, 빨리. 형, 배 안 보셔, 그래, 빨리. 형님, 미안해, 지금 약간. 이게 지금 맛있게. 우종이 형이 나 혼자 막 이러고 있는 걸로 생각한 것 같아. 나 혼자 막 쓰레기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아, 다 먹었어? 응. 치우고, 이따가 이제 그람도 줘야 되니까 깔끔하게. 치우자. 자, 뭔 냄새야? 냄새. 와, 형. 형, 이제 재판 준비해야지. 봅시다. 체험 첫날 멤버들은 쓰레기를 얼마나 배출했을까요? 그람 수를 재자고. 잠깐만. 어? 뭐가 껄렁껄렁 소리가 나? 아니, 이제 제 먹었잖아요. 찾아가 이걸 들어봤네. 야, 그건 뭐야 그게? 반찬을 나눠 담느라고 머리 썼는데 이거 그래서 화분으로 쓰면 어떨까 하고 가져왔는데. 아, 없지. 이거를 화분으로 쓰려면 여기 엄청난 장식이 들어가고 리본 3개 정도 있어야 돼. 화분에 뭐가 심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화분이야. 나 가자 먹어. 야, 이거 아까 나눠 먹은 거지. 그리고 나는 더 없어? 난 아침에 이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아, 너무 많아 이거. 자, 되겠습니다. 67. 67. 자, 우정이 형 거부터 먼저 치면 돼. 많이 나오네. 아, 형 기름 한 장 썼더라고. 대단해. 이거 밥도 안 먹었어 오늘. 내가 나간 진짜 형 오늘 독하게 한다 딱 했어. 이거 태호 형이 먹던 거에 이만큼 내 집어서 먹고 이만큼 떼왔고 지분이 이 정도. 지분이 이만큼. 이거는 녹즙 이모가 나한테 한 네 개 드리는데 녹즙 쭉 빠는 순간. 야, 나 진짜 아까 심진아가 나 빵 이만큼 줬는데 나 다 안 먹었어. 그 짜증날 거 그래. 형, 맨. 아니, 내가 뭘 짜증을 했다고 그래. 맨 짜증낸다. 형. 알았어. 어, 같은 팀이야. 아, 이게 좀 논란인데. 아니, 논란이 아니라, 뭐. 아니, 논란은 아닌데요, 여러분. 논란이 아니에요. 이게 쓰레기네. 아, 준현이 너무 많다. 방송 중에 불을 까야 돼. 녹화 중에 한 거는 우리가 빼주기도 하긴 했는데. 아니, 필요해, 청소할 그럼 때. 그럼 비닐만 우선은? 비닐만 일단 재고, 요거는 재판에 회복. 이거는 괜찮아. 이건 또 뭐가 있나 봐요, 준현 씨? 이거 끊는다, 이거. 아, 그리고. 우리는. 아, 역시. 아.
렐름 해놨어요, 렐름. 이거 좀 뭘, 이걸로 형 뭘 만들 거야, 이걸로?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가 예술성 있잖아. 여기 뭐가 있어? 알러 오시자. 뭐라 하지? 진짜 뭐야? 대본은 뭐 어떤 거지? 그때 뭐 이렇게 스프링 노트 이렇게 이쁘게 있던데. 아, 멋있다. 기다리고 있었거든. 이거 재면은 바로 아우 지키려고 했는데. 와, 멋있다. 여기 있죠, 있죠, 있죠. 이건 멘토 없었으면은 뭐 그런. 아, 그러니까 멘토의 어떤 중요성을. 멘토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내가 하면 안 되네. 기가 막히네. 35. 우리 얼마 안 나와. 그럼 1등이구나. 자, 우리도 혹시 몰라요. 뭐가 혹시 봐봐. 이거. 표정 얘기해 드릴게요. 뭐가 혹시 몰라요가 뭐예요? 아니, 재판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솔직한 너의 쓰레기를 얘기를 해. 솔직한 너의 쓰레기. 아니, 저는 진짜 별거 없어요. 표정 진짜였어. 진짜였어. 너무 아까. 백호 이거 봐, 이런 거밖에 없어. 이거 아까 형이 놓고 간 거. 형이 놓고 간 거. 이것도 형이 놓고 간 거. 그렇지, 그렇지. 아무 의미가 있겠어. 이거 뭐야, 씨. 오, 왔어? 야, 이거 뭐 막 먹었네. 젤리 먹었네, 젤리. 이거 끝이야? 네. 없어요, 형님. 야, 백호 열심히 했다,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복이 필요해서 양복을 들고 갔는데 양복이 애기 형이야. 이게 그리고 그 새 코너 대본이 있었고. 아이고야. 담배꽁초가 있고. 예. 그리고 준현이가 추천해서 항상 먹는 음료수를 내가 먹고 보니 아차 쓰레기. 아차 쓰레기. 형님. 하나를 나올 때마다 계속 나왔겠네. 그리고 많아. 졸고 있는데 후배들이 장난을 쳤어요, 나한테. 나 14기 김준하 이렇게 자고 있는데 붙여놨더라고. 아. 이건 내 쓰레기입니까? 걔네 쓰레기입니까? 이거 솔직히 좀 그러네요. 좀 아니죠. 예, 그럼 아니죠. 나는 회의 시간에 실컷 졸고 있었어요. 자는데 이렇게 개꿀 표정이. 아, 이거 아니라니까 약간. 어? 이거 아니죠. 나는 그냥 김원효 신보라 이런 사람들 아주 못된 행동들이 이게.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끝이죠. 끝이죠. 이게 끝이죠. 이게 끝이라고? 이것도 저희가 놀 거예요.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놓느냐에 또 다를 걸? 60. 오! 잠깐만. 이게 2g이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65. 이거 살짝 뿌리면 뿌리면 갑자기 야, 뿌리면 안 돼. 가루 뿌리듯이 살짝 얹어. 살짝 얹는 게 나아. 100번이고 아, 이겼다!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77! 아, 하루 종일 노력한 개코씨. 멘토 잘못 만나 고생이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어요. 최다씨. 형. 네, 이렇게 해서 못생긴 팀과 재생긴 팀이 살아났습니다. 예. 아침 청소. 아, 이게. 개코 표정.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다 먹었어? 네 병을? 개코 표정. 아니,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거? 형, 이게 끝이 아니야. 진짜. 이거 사용이 진짜 큰 사건 난다. 큰 사건.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닭 30마리가 이게 이제 논란의 중심이야. 와. 네?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니 이제 아는 지인이 부탁을 해서 웨딩을 오픈 2월달에 했는데 뭐 축하하잖아. 한번 동영상을 살짝 찍어줬어요. 한 시간 있다가 갑자기 매니저가 닭 30마리를 갖고 어떤 사람하고 같이 왔어요. 내가 귀가 빨개지면서 너 지금 뭐하냐? 레딩홀 사장님이 고마운 나머지 이건 내 쓰레기는 아니구나. 왜냐면 왜? 이건 후배들에게 나눠주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후배들 쓰레기지. 예. 내 쓰레기가 아니구나. 예. 예? 이게 내 쓰레기입니까 이게? 아, 그까지 이제 예? 예.
아니 졌는데? 아니 이게 없어도 졌잖아요 지금. 개코. 근데 이거 재판을 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인의 사랑했다를 보여줘야 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정인의 사랑했다를 보여줘야 돼. 아니 청소하고 바로 나가야 돼요. 어딜 나가? 7시 반에 나가. 7시 반 스케줄이야. 미안하다. 나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 개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거의 내 수준이었어. 젤리 한 개 먹었어. 형 자리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 나와 좀. 공개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코 진짜 고생했네. 둘이 하는 거 아니야? 사과는 둘한테. 와우. 와우. 어, 괜찮은데 여기. 우선 요 쓰레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이거? 아 이거 우리가 버려야 돼? 버려야지 우리가. 이거 분리수거 다 해야 돼. 진짜? 그러면 게임에서 한 팀만 합시다. 응? 네? 요거 분리수거. 안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안 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야, 조심해. 아, 묶음 올려주세요. 너무너무 재밌고, 아, 너무너무 쇼킹하다. 아, 나는 그 가방 안에 페트병만 있길래, 아, 여기가 이건가 보다. 그거 뭐가 있네, 이건데. 얘기하려는 게 이건가 보다. 근데 승산이 있어 보이는 거야, 그 재판하면. 이랬어? 공정했지. 오늘 배출한 쓰레기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예. 끝. 체험 첫날 새 멤버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체험이 이거는 아예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그냥 공황장애? 초반에 겪는 이제 그런 다들 이렇게 그런 거. 전화기 안 쓰는 거는 정신이 맑아진다고 하나?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가 생각보다 그 컨트롤하기가 먹지도 못할 거 막 먹고 나서 많이 남기고 그렇게 만들어진 쓰레기들이 엄청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컵을 사실 저도 엊그제만 해도 야 커피 좋아하면 종이컵으로 딱 3개월 정도 텀블러 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텀블러 두 개인가 세 개 잊어먹고부터 다시 내 습관으로 젖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닭 30마리에 종이컵이 한 100개가 정도 푹 나오는데 애들 종이컵 이렇게 쌓아놓고 별 쓰지도 않는 콜라를 다 따로 넣더라고. 종이컵은 쓰긴 써야 되는데 너무 많이 쓴다는 느낌이 드니까 역시 줄여야겠다 생각이 들긴 들었어. 어느새 새벽 청소 시간이 되었습니다. 와, 이 장난 아니네 이거. 모두가 잠든 새벽, 피곤함도 잊고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와, 정말 깨끗해졌네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잘 봤겠어요. 오늘은 기필코 쓰레기를 좀 줄이셔야겠어요.